지금 제 앞에 지금 오이 두 개를 살짝 씻은 거예요. 그냥 예. 물에 그냥 씻기만 한 거예요. 예. 썰어가지고 그냥 무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썰어놨거든요. 예. 한번 이제 물기를 짜줘야겠죠. 네. 아, 이렇게 면보에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요. 그러면 더 꼬들꼬들 하겠는데요? 그러니까. 맞습니다. 근데 일주일 지나면 네. 이 과정도 안 해도 돼요. 아. 그 자체가 꼬들꼬들해요. 정말. 네. 어우, 짜니까 꽤 나오네. 근데 일주일 후에는 물이 안 나와요. 다 빠져서. 가은 씨. 네. 마술 같죠? 네. 너무 신기해요. 자, 이제 물기를 짜가지고 이렇게 볼에다 담아놨는데요. 네. 이제 여기에다가 맛깔난 양념 몇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. 이제 네. 완성 한번 해볼까요? 네. 우선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예요. 한 큰술만 한번 넣어볼게요. 네. 예, 먼저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요. 이렇게 한번 조물조물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색이 들죠? 네. 여기에다가 감칠맛을 위해서 다진 파 한 큰술 넣어줄게요. 네. 아, 우리 엄마랑 똑같으시네요, 거기까지는. 네. 다진 마늘도 반 큰술입니다. 네. 네. 저희 엄마랑도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 다음에 여기 저만의 오이지 무침 비법이에요. 뭐죠? 별거 아닌 것 같지만. 비법. 맛이 완전히 달라져. 잠깐 지금 자 여기서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직 더 비법이 제 거라니까요. 아예 알겠습니다. 네. 자 된장 한 큰술 넣을게요. 네. 보통 저희가 나물을 뭐 된장이나 고추장 아니면 고춧가루 이렇게 뭐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긴 하잖아요. 그런데 네. 오이지만큼은 사실은 된장 버전은 못 본 것 같아요. 네, 저도 네. 그렇게 안 해 먹어봤어요. 네. 네 드셔보시면 고추장이나 뭐 다른 장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네. 된장하고 맛이 완전히 달라요. 훨씬 더 구수하고요. 감칠맛이 있습니다. 한번 해봐야겠다. 된장. 자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뭐? 생기름. 자,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통깨도 여기다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세요. 아, 좀 맛있겠네요. 네. 진짜 맛있겠네. 맛있겠다. 살살 버무려가지고 입맛 쩍쩍 다시면서 먹겠네. 아, 너무 맛있어. 아니 반찬으로도 좋겠지만 밥 비벼 먹고 싶다. 그러니까요. 자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? 네. 네. 근데 이렇게 여름에 오이지를 담궈야지 이렇게 야.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네. 아 진짜 내일이 아니라 정말 오늘 녹화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. 안 먹으면 만들 것 같죠? 네. 오늘이야 3일 뒤에 먹을 수 있으니까. 찬밥에다가 시원한 물 탁 넣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쟤랑 한 수저 딱 떠서 먹으면 너무 좋지. 반찬하기 귀찮을 때 딱. 입맛 너무 살 것 같아요. 마음이 그러니까. 조급해져. 빨리 만들고 싶어져. 야. 맛있겠다.